인기 드라마에 힘입어 도내 각 시군의 드라마 속 세트장이나 촬영지가 관광 상품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드뭅니다. 대중들에게 드라마가 잊혀지면 관광객도 줄고 그대로 방치된 채 활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지원 기다려팀이 직접 그 현장을 둘러보고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겨울연가 속 주인공이 살던 집으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붐비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을 살펴보시면 최근 동안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아 바닥에는 나뭇가지와 낙엽 등이 쌓여 있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복잡해졌는데 이제는 아 오는 사람도 못하고 와주 밖에서만 줘가야지 누가 굳이 겨울에는. 춘천시장이 올해 초 촬영지를 중심으로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하기엔 이미 드라마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고 관광객도 끊기다시피 됐기 때문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을 때 시에서 거기를 좀 개발을 하려고 그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한테 이제 많이 뭐 회의도 하고 네. 협의를 해서 이제 어떤 구상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께서 이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태백에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입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세트장이 일부 복원이 됐지만 찾는 사람이 줄면서 점차 인기가 시들었습니다. 관광 시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여름 7, 8월 두 달 동안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만 6천여 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7천여 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사실 드라마 이후 철거됐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인기에 부랴부랴 일부 복원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짓는 데만 3억 가까이 썼고 또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라마가 뜨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만들어진 건데 당초에 이게 기존의 시설물들을 그 구기림 지역이었거든요. 이게 뜨다 보니까 이제 구기림 협약했을 때 그 뭐 영화 제작사에서 저희하고 취하고 협의한 게 없었거든요. 이처럼 지자체에서 세트장을 유치하거나 드라마 관광 상품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이를 통한 홍보 효과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너와 집과 억새집 10여 채가 즐비해 있고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빨래터와 대장간 등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평창의 한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지난 2005년 개봉된 영화였죠.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속 명장면이 탄생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이곳은 영화 손님과 남한산성,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와 녹두전 등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다양한 작품들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꾸준히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트장이 거듭 활용될 수 있기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저희는 이제 축제할 적에도 렌트카를 빌려다 관광객이 돌아가지 않게 다 실어 올리고 또 주민들도 또 와서 뭐 차 신호도 좀 해주고 주변 청소도 좀 거들어주고 그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앞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 관광객이 좀 많이 늘는 것 같습니다. 또 해마다 강원도 내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화제의 배경이 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뚜렷한 특색이나 활용 대책 없이는 드라마 세트장이나 촬영지는 특정 드라마의 인기가 끝나면 함께 저물어버리기 쉽습니다. 결국 그대로 방치되거나 돈을 더 들여 재정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드라마의 반짝 인기로 덩달아 인기 상승세를 누렸던 곳들이 향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향후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원 기다려팀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점을 파헤쳐보고 대안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원 기다려 송혜림입니다.